우리 곁엔 언제나 대백이 있습니다. 대백. 신천을 따라 삶의 감동이 흐릅니다. 신천을 따라 삶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신천을 품은 1640 랜드마크 침산 화성파크드림. 질문을 통해서 후보 간 상호 간의 비교가 되는데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조원진 후보님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해주시길 갖다가 바라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적자 운영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 3호선을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느냐? 이거는 사실은 국가 예산 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상을 하면은 60%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하라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3호선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3호선하고 연관되는 지금 도충 후적지 문제도 얘기했지만은 소순환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기획 잡고 있는 것이 원대역에서부터 빼가지고 3공단, 5공단 경북도청,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유통공단, 이시아폴리스, 대우공항, 동대우를 통하는 이 강변을 따라 흐르는 3호선 연장선을 하면은 이 경관의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수가 있고 이 연장선이 2호선, 3호선 연결을 해줌으로 해서 3호선의 적자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북구하고 동구의 교통의 문제도 해결, 교통수혜 지역도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도청 후적지 개발을 하더라도 접근성이 없으면 개발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빨리 도청 후적지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 IT 직접 단지를 한다, 창조 융합의 단지를 만든다 중요하지만 우선 접근성부터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3호선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장이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하철을 놓을 경우는 국비 지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지상으로 국가적으로 봐서 지상을 갈 수밖에 없는데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지상을 가면서 주변 경관과 아울리는 지상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아마 2호선, 3호선의 연결선을 해줌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권영진 후보님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 문제, 경감 문제, 그리고 적자 문제가 다 이제 걱정은 되는데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선은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는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적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 문제라고 보고요. 정말 눈 오고 비 올 때가 걱정인데요. 지금 무인 운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 시장 되면은 다시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100만 분의 1이 아니라 1억 분의 1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 있으면은 지금 방식 저 바꿀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경관 문제도 지금 저거 경관으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걸 어떻든지 그래도 경관에 덜 해하도록 해야 될 텐데 이 교각의 문제는 저는 디지털과 문화예술의 옷을 입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면은 아마 이 타고 위로 올라 쭉 가면은 우리 옥상 부분들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의 녹색 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옥상 녹화 사업 일단 3호선 주변부터 저는 시행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적자의 문제는 지금 우리 지하철망이요. 우리의 경제 산업 구조 망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유통단지
엑스코 지하철망이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 테크노폴리스는 이미 분양이 60% 됐는데요. 많이 가는 데는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신 간선도로망은 좋습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기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우리 대구에 있어서 지금 경제산업망하고 연결시켜주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적자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월드컵 경기장 시립미술관 쪽 한 3, 4km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유통단지 동대구역에서 경대를 거쳐서 가는 한 7km, 6, 7km, 그 다음에 국가산단 연결, 서대구역 KTX 역사와 관련돼서 2, 3호선을 연결한 거, 이 지선망은 제가 연결을 할 생각입니다. 순환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상기 후보님 예, 예. 2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3호선 정점이 제 지역구에 있고 제 지역구에 역사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3호선에 대해서는 남보다 관심도 많고 제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안전문제, 정말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안전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뭐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심각한 안전문제는 일단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운행은 뭐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뭐 재론할 여지가 없고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자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적자를 보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노선을 설계하는데 뭐 잘못이 뭐 있었다 뭔가 조금 더 합리적인 노선 설계가 가능했다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대중교통입니다. 서민들이 쓰시는 교통이고 또 어르신들이 쓰는 교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는 국가가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 적자 문제만은 이게 그야말로 이 다른 적자가 아니고 우리 서민들에 대한 보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요금 체계 합리화 문제라든지 뭐 또 다른 그 재정적인 적자 줄이는 방안 같은 거는 연구를 하되 하여튼 적자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적자를 금기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서민들을 위한 당연한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만 후보님께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이미 투자가 돼서 완성된 시설물입니다. 안타까움은 대단히 많지만 첫째 안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네 군데가 코너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두 군데의 코너가 아주 극허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은 정말 우리 시민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운전 5,000km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운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완전히 해소됐을 때 운전이 시작돼야 된다. 개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 대구의 입장에서 이 눈이 많이 오거나 또 여름에 우기가 심할 때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는 시운전을 겪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예, 두 번째로는 이 적자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전철은 다 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정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특히 지방자치제 속에서는 이 대중교통 적자를 국비받을 수 없습니다. 규정상 우리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되겠다. 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쇼핑 공간이라도 좀 넓게 대합시르고 정거장이 만들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 도쿄는 그 수입으로 적자를 크게 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을
가장 우리가 높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버스 노선하고 연계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수요 촉진 전략을 대구시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수요 촉진 전략을 위해서는 버스 노선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광고 수익을 올리는 노력을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대백이 있습니다. 대백. 신천을 따라 삶의 감동이 흐릅니다. 신천을 따라 삶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신천을 품은 1640 랜드마크 침산 화성 파크드림.